네,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간세포나 이제 간 조직에서의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을 간염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라든지 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6개월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를 급성 간염이라고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그 원인과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만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가장 흔한 것은 바이러스 간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바이러스 간염을 살펴보면, 인체에서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A형 간염부터 시작해서 E형 간염까지 A, B, C, D, E 주로 다섯 개 간염 바이러스가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간염 외에도 과도한 음주에 의한 알코올성 간염 또는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의 민간요법,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한 독성 간염, 또한 자기 면역세포에 의해서 간세포가 손상이 되는 자가면역성 간염, 또 여러 가지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유전적인 간염 등이 있겠습니다. 네. A형 간염은 이제 주로 급성 간염을 일으키는 간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만성 간염은 일으키지 않고, 또한 중요한 차이점이 주로 이제 경구 섭취를 통해서 간염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경구 섭취가 아니라 혈액이나 체액, 또 성관계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그 경로가 크게 차이가 있겠고, 또한 B형과 C형은 A형 간염과는 다르게 이제 만성 간염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간염을 일으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 간염은 모두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동시에 만성 간염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며, 그 상태에서 A형 간염이 추가로 또 감염이 되어서 세 가지 간염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잘 익혀 먹고 손을 깨끗이 씻는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에 무리가 될수 있는 과도한 음주라든지 성분을 잘알수 없는 민간요법이나 그런 물질들을 섭취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과 같이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고, 또한 피로감이라든지 황달과 같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